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말씀.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동편에 있는 땅을 원했지만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취하는데 형제들이 다 안식할 때까지 너는 그곳에 가서 함께 그것을 도와서 이루어야만 동편에 있는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모든 것들을 동편 땅에다 두고 무장한 남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앞서 가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쪽에 있는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식하게 되어진 때,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 동편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의 땅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요단강 서편의 것을 다 차지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심령이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만 복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동편의 땅을 취하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의 땅을 취한 것과 같이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몸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육이요 몸이요 보여지지 않은 것은 영혼인데 나라는 존재가 보여지는 육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는 존재 나는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여졌을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어지죠.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이 가득하고 육체로만 교회를 다녀서 육체로만 하나님의 땅인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땅을 가지고 나라로 세워지는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의 땅의 구조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의 세 부분을 말하고 있다. 성막을 가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뜰은 육체를 태우고 일을 하는 부분을 해당한다면 성소나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의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에도 세 부분이 있고 요단강에서 동편에 거주하는 자와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거주하는 자들과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성도 보면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에서 영의 파트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서편의 땅이 되겠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에 있는 땅으로 가게 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5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곳에 가서도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다 차지하고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내 육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언제라도 변질되어져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육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는 항상 뭐 앞에 놓여져 있어요? 율법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해요. 육체는 항상 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쉽게 이방 족속과 접할 수 있는 곳이 동편이에요. 그곳에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가깝게 밀접해 있고 애굽에도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는 메디테리안 바다가 있고 동편 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보호받는 지역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항상 어디 오픈돼 있어요? 세상에 오픈돼 있어요. 우리 육체는 늘 세상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접하고 세상에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늘 우리는 율법을 우리 눈앞에 놓아야 된다는 얘기는 늘 말씀 앞에서 이 육체가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에게 친근히 하라는 얘기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일서 있는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육체로 사귐이 있죠. 우리 서로 간에 사귐이 있는 건 육체의 사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귐이나 혼적인 사귐은 아니에요. 육적인 사귐이 있는데 이 육적인 사귐이 각각 육으로 사귐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각 사람이 그 안에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서로가 사귐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로 온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고 각각의 심령에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주로 섬기는 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지 사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부르짖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의 종교의식이 서로 다를 뿐이고 교리가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가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에요. 구약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또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이 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많은 신들도 다 가시예요. 다 하나님,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단 한 분 여호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하고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지 예수가 아닌 다른
것과 사귐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 아버지가 달라. 그렇죠? 아버지가 다르면 김 씨, 이 씨, 박 씨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아버지가 다르면 소속이 다른 거예요. 나라 소속이 달라. 백성이 달라요. 한국 백성과 미국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비록 육체가 다르고 다른 얼굴,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한 민족인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한국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너무나 달라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다는 거죠. 한 백성, 한 민족.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니면 영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영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그 생명 외에는 우리를 산자로 만드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산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산자이지만 그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자, 죽은 자와 산자가 서로 같이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또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죠.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은 절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내 심령 안에도 바알과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빛이 임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에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내 육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생명이 나타나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그 사귐이 있는 사람 심령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벌써 이 행함 육체의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나도 빛 가운데 행하고 여러분도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거지 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데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고 그 행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육체의 행함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는 행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일지라도 그들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냐면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행함도 그 마음이 주인이 예수님이면 행함도 반드시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요? 다른 신을 섬기는 족속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이 너는 믿음이 있는 자야라고 인정해 주는 게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행함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과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너희가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탐심과 가증한 것들이 나타나는 건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육체는 그와 같은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들었어요. 아니 저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더니 그곳에 제단을 세웠다.
이들에게 제단은 오직 예루살렘 성에만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자기네만의 온 제단을 세웠다고 들려졌어요. 놀래서 그들이 뭐를 하려고 찾아가요? 12절 보니까 싸우려고 했다. 왜 싸우려고 한 거예요? 오직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온 제단을 쌓았으니까 가서 싸워야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한 말씀이 20절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죄악이 다 미쳤던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영혼 몸 중에 그 어떤 것도 한 가지 죄악을 범하면 모두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육체의 범죄 하나가 내 영혼에게도 미치고 내 영혼의 마음의 하나가 육체에도 미치고 이건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은 영혼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한 덩어리로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전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영혼이 죄를 짓고 죽어갈 때 그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야. 외면하고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하느냐? 이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같은 몸이기 때문에. 예, 한 덩어리.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 이러한 거를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먹고 함께 살고 이런 거를 막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받았으면 너도 십자가의 깨끗함을 받아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혹여라도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가 더럽혀지고 있고 넘어져 가고 있다면 내가 공격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을, 그 죄를 제해버리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걸 말해요. 그럼 무엇을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거. 아니 제단 하나 세운 거 가지고 싸우러 가겠다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니네는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온 같은 형제가 아니냐. 근데 왜 형제가 같이 싸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공동체죠. 그러면 함께 그거를 다 제거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싸움? 영적 싸움.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로 지은 무슨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것을 한 교회로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가 되어진 영혼들이잖아요. 근데 얼굴이 상관없다 그랬죠. 우리 영혼이 같으니까 그 영혼들이 아직도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대한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주의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먼저 그것을 안 사람은 바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다른 제단이 있으면 그거를 가서 싸워서 그 제단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그만큼 강한 군사가 되어져야 하겠죠. 그것이 중보 기도죠. 결국은 나라와 나라, 이 세상이 다 나누어져 있지만 그 각 나라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주님이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중보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의 싸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이 육과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히 여기에서 구별이 되죠. 내 마음과 육신. 내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하지만 내 육신은 끊임없이 육체의 유익을 쫓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른 재단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해. 근데 내 육신은 약하니까 자꾸 육체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재단을 쌓은 것을 향해서 그들이 싸우고자 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덩어리니까 육체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닌 거예요. 육체의 마음은 같고 같은 몸인 것처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육체가 만약에 육신의 것을 따라서 가면 이걸 싸워서 무너뜨려서 육신도 어디에 굴복하게 돼요? 믿음에 굴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이 정적인 걸 찾고 바래. 사람과 사람이 좋은 것도 뭐예요? 이건 정적인 거야. 떨어지기 싫어. 그리고 이 정이 의지를 해.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의지해야 돼. 만약에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해. 그러면 남편이 하늘이 된 거예요. 나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외로워지고 갑자기 살 맛이 안 나. 이거 뭐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을 다 보면 이 육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친구 없으면 화장실도 가기 싫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신 건 함께 동역하도록, 함께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함께 위로하며 세워서 나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증인들 둘씩 보내잖아요. 그건 서로가 힘이 되어주도록 보낸 거지 나의 의지가 되어지고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신이 되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에도 그와 같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다른 인격체로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 다 따로따로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임무가 다 따로 있어요. 하지만 연합해서 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각각에게 믿음을 따로 주고 각각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따로 부어지면서 은사도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함께 동역은 하되 자기의 온 존재는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각방, 골방 기도. 주님과 만남도 각각 만나고 각각 구원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내 옆에 같이 있다가 나도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옆에 있다 보면 그냥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각각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함께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나를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하면 안 돼요. 남편이 나의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그랬어요. 전에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세상 살 기분이 났다가 말 한마디에 살 맛이 없어졌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해주는데 너는 나보다 네 남편이 너를 행복하게 했다 불행하게 했다 하는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행과 불행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불행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난 산 자가 되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난 죽은 자가 되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의지가 되어지면 이건 반드시 회개돼야 할 문제입니다. 내 영혼 몸에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 것이 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정이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아이들이 친구 많이 좋아하죠. 친구만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 이런 거 다 잘라버려야 될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나는 나의 색깔 있고 나의 길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함께 있게 하면 함께 있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를 갈라서 너는 동으로 가고 너는 서로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고 나의 주관자가 주님이어요. 나의 행복과 불행을 주장하시니도 주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이것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와 같이 부족한 자가 주님 내가 이 육신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심을 경험하니까 주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영혼 몸은 따로 놓을 수 없는 거. 내 영혼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육도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직 내 안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도 주관하고 내 육체도 주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나아간 이유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육체가 싸우는 두 법이 있다. 한 법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지배하는 사단을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에게 갔더니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제단을 지었냐라고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8절 네, 그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 너희로의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6절 말씀, 한 자단을 쌓기로 준비한 것은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28절 끝부분에 오직 우리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결단코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증거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있기를 원해서 그 번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 육체에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육체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염려했던 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말을 후손에라도 나중에 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증거로 이걸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몸이 우리의 증거를 보고자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입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근데 행동도 거룩한 척하고 속이고요. 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신실하고 거룩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사단이 가득해. 그래서 얼마든지 행위를 우리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증거는 속일 수가 없죠. 목사님이 걸음도 거룩거룩, 말도 거룩거룩, 그렇게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은, 십자가 이미 죽은 사람은 자기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안 나타나요. 일단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진실로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증거, 이게 있어야죠. 이 번제단이 증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번제를 하고자 하고 화목제를 거기다 실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가 다시 sacrifice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번제단, 화목제단,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너희는 내 몫에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 그러면 내가 번제에서 나를 태워야 되는 걸로, 내가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나를 sacrifice해서 나를 죽이고 고행을 하는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평강과 안식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죠. 진심으로 내 마음이 사랑하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분을 내 마음이 진실로 기쁜데 찬송을 할 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억지로 찬송이 아니라 정말 찬양이 절로 나와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이들이 증거를 그들 안에 세우고자 한 이 증거. 이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내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년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끝내셨어요. 그 한 번에 다 끝내시고 우리 안에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 기쁨, 사랑, 감사. 어떤 게 올라와도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무시해버려. 너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다 던져버려. 그걸 다 던져버리면 입이 날마다 싱글벙글, 얼굴이 해같이 빛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루벤지파 갓지파들이 번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이야 라는 증거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이고 심령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져 있다면, 증거가 얼굴에 나타나고 증거가 삶에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 생명의 증거. 할렐루야. 이것은 돌아서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증거다. 사도 바울이 한 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낸다. 능력을 어떤 은사로 해가지고 은사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말하는 대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심령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살아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죠. 믿는다라고 말로는 믿음의 말을 줄줄줄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부정적인 말, 같이 있으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뭔가가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아까처럼 정적인 사람 안 되겠죠.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내 바로 기쁨이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홀로서기 시켜요. 주님이 홀로서기. 근데 홀로서는 거 되게 싫어요. 저도 혼자 고립돼서 홀로서기를 해보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의 단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거를 허락하셔서 홀로서기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히브리서 우리 13장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냥 찬송과 가사 갖고 찬송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게 돼요. 집니다. 할렐루야.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이 제단은 예수님이 피의 제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증거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피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거로 뭐만 나타나나요? 찬송만 흘러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증거의 제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요한 1서 5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럼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 주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그 다음에 절제도 만들어내고 인내도 만들어내고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육체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분을 내지 않냐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거. 또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바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다.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증거가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셨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의 증거가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2장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의 영혼 몸과 연관이 되어지는 걸 말씀을 했고 두 번째 나누어진 것이 싸움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영혼 몸에서도 싸움이 있다는 거. 세 번째가 바로 증거가 있는 거. 하지만 예루살렘 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의 제사가 드려졌다면 육체의 찬성의 열매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증거가 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영혼 몸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한 말씀, 한 영, 한 뜻.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산다면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육체에는 하나님이 더불어 덤으로 주신다. 각각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 이와처럼 각각 하나님을 온전히 설 때에 함께 한 덩어리, 한 몸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얻고 안식에 누렸을 때 그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로 들어가서 자기의 기업을 얻습니다.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혼 몸이 바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 육체의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고 증거를 나타낼 때 그곳에는 싸움이 없지만 그렇지만 정욕이 여전히 우리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할 때 반드시 영혼과 육은 싸움이 있음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싸움을 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쉬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온전히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또 나누어서 다른 영혼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통치권 안에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